강렬하고 짜릿한 액션의 쾌감, 여기에 최고의 배우들이 펼치는 연기를 보는 기쁨까지 영화 베를린이 드디어 오는 3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언론 시사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특히 배우 전지현 씨의 놀라운 변신이 이목을 끌었다는 후문입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3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이자 화제작으로 꼽히는 영화 베를린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첩보 액션물이라는 흔치 않은 소재, 완성도 높은 한국 영화를 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성 높은 영화에 출연이 반갑다는 평인데요. 저는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듯 배우마저 감탄하게 만든 영화 베를린이 지난 21일 언론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블랙 스커트와 재킷, 그리고 골드빛 이너를 매치해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시사회 패션을 완성한 전지현. 배우로서의 우아함과 깊이가 더욱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왼쪽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많은 걸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 많이 드러내지 않는 역할이다 보니까 연기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뭐랄까 내면에 뭔가 감춰져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이 뭔가 가깝했어요. 10분 안에 끝난다. 전작 도둑질에서의 예니콜과는 상반되는 역할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는 전지현. 하지만 배우로서의 당당한 커리어가 느껴지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여전했는데요. 연정의 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북한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의상도 사실은 그 기존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어떤 이미지들과는 많이 다르죠. 근데 북한 사투리는 선생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북한 사투리 또 1등 하면서 제가 잘 했었습니다. 전지현을 비롯해 한석규, 하정우, 류승범이라는 걸출한 연기파 세 배우의 조합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쉬리 이후 또한번 국정원 요원 역할을 맡은 한석규. 남북 소재로 한 영화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네요. 영화 보고 나니까 뭐 속편이 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베를린이었고 이 편은 평양이네. 평양 파일. 전화 오는 장면 잘 봐주세요. 농담이고요. 작품 속 모습과는 달리 싱거운 농담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한 영화는 관객들한테 이 베를린이라는 작품이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고된 현실을 잊고 이 베를린이라는 영화에 빠져서 정말 같이 몸이 들썩거리면서 그 2시간이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화심이 바람입니다. 내 흉내내는 것 같은데 지금 좋은가? 너 그런 거지? 더불어 저희 베를린 영화가 이제 2013년도 1월에 여러분들께 많은 복과 그리고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영화면 더할 나위 없겠으며. 그러므로 저는 뭐 조금 뭐 철딱서니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저희 영화의 템포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즐겁게 영화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함으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대선배 한석규를 의식한 듯한 배우들의 진중한 이어 말하기가 오히려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또한 전지현의 감출 수 없는 액션 본능에 대한 일화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그 와이어 액션에 익숙하다 보니 사실은 굉장히 몸이 저절로 반응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정의 역할은 사실
그 액션에 능수능란한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길 바라셨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반대로 그런 게 눌러주는 게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몸에 많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북한 공작원 부부를 연기한 하정우, 전지현. 두 사람의 로맨스를 기대했던 관객들에겐 부부지만 역할이 역할인 만큼 적잖은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는데요. 글쎄 누가 아쉬워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뭐 그걸 아쉬워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다면 도망 다니고 쫓기고 있는데 그런 스킨십을 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 이제 네. 관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다면 그런 것은 없지 않았었나 결과적으로. 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베를린 1월 31일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봬요. 네, 감사합니다. 배우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기며 흥미를 더하고 있는 2013년 충무로 최대작 베를린. 최고의 배우들이 이뤄낼 그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부 관련 인물 기록 없고 이거.